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9번 나갈 차례죠. 다음 도면은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함께 설치된 계통도죠. 그래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 여기 전원 공통선하고 요 감지기 공통선은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보면 슈퍼 비즈류 판넬에 전원 플러스가 있고, 요 전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전원 마이너스를 우리가 이 감지기 공통선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여긴 별도로 요 감지, 전원 마이너스를 감지기 공통선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배선을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프리액션 밸브에 설치하는 요 압력 스위치, 요 템퍼 스위치,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요 공통선은 한 가닥을 갖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쪽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예, 이쪽은 예, 준비 작동식 예,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좌탐에 배선 가닥수를 보면은요. 자, 여기서 발신기에서 두 가닥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한 선은 지금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이라는 건 하나는 회로선, 한 가닥은 예, 회로 예, 공통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닥이 오는 거죠. 두 가닥이 가서 이 감지기 연결하고, 이 감지기 연결하고, 이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이쪽 감지기, 이쪽 감지기. 그래서 요 발신기에 종단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요놈이 다시 두 가닥이 발신기로 되돌아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두 가닥, 여기 두 가닥, 여기 당연히 두 가닥, 두 가닥. 여기는 한 선은 두 가닥이니까 두 선이니까 여기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도 네 가닥, 여기도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에는 네 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 여기도 여긴 두 가닥. 그다음에 다는 네 가닥. 그럼 요 라죠. 라는 요 발신기에서 요 수신기까지죠. 그래서 이 발신기에서 요 수신기까지 발신기가 하나면 기본 몇 가닥이에요? 일곱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가닥이라는 것은 회로선하고 요걸 우리가 지구선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요 회로 공통선, 그다음에 요 경종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화선, 응답선, 표시등, 그다음에 경종, 표시등, 예, 공통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회로공통, 경종, 전화, 응답, 표시등, 경종, 표시, 공통해서 여기 기본 일곱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에는 일곱 가닥. 그다음에 이제 마는 이쪽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지기 회로는 여기 준비 작동식은 요 교차 회로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 회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감지기가 여기 A 감지기면 요쪽거는 B 감, 우선 A, B 여기가 A, 이쪽이 A. 그다음에 요 B 감지기는 여기가 A니까 요건 B 감지기가 되겠죠. 다시 A, 그다음에 여기 B 감지기, A 여기 B 감지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 감지기 배선을 하면은 여기 A 감지기 두 가닥이 와서 연결을 하고 이쪽이 A 감지기죠. 배선이 일로 가야 되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이 감지기 연결하고 여기 종단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감지기 회로하고 B 감지기 회로 종단 저항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다시 슈퍼 비조리 판넬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다음 비감지기 배선을 해보죠. 자, 여기서 비감지기 배선 두 가닥이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닥이 가요. 그래서 여기 비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비 연결하고 쭉 가서 여기 비감지기 연결하죠. 요놈이 다시 슈퍼 비조리 판넬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종단저항 A회로 감지기 종단저항 비감지기 회로 종단저항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 선은 지금 두 가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차는, 여기 한 선은 두 가닥이니까 여기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즉, 차는, 여기 네 가닥. 그 다음에 칸은, 여기는 네 선이니까 여긴 여덟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칸은 여덟 가닥. 그 다음에 자로 가죠. 여기 자는 두 선이니까 네 가닥. 그 다음에 요 사도, 사도 네 선이니까 여기 여덟 가닥이 되는 거죠, 사. 그 다음에 여기 마는, 여기 사이렌이니까 사이렌은 두 가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는 사이렌 두 가닥. 자, 그럼 마하고 아만 남았네요. 자, 마를 보면은 여기 SVP에서 수신기까지죠. 그래서 요 수신기가 SVP를 하나를 담당하면은요. 전원 플러스하고 예, 전원 예,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감지기 공통선을 분리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원래는 이 전원 마이너스를 가지고 우리가 감지기 공통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지기 공통선 별도로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기 전에 전화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전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감지기 공통선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는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즉, SVP가 늘어난다고 해서 변동이 되는 가닥수가 아니죠. 항상 이건 고정이죠. 그 다음에 요, 변동되는 감지기 가닥수는요, 요 감지기 A하고 감지기 B.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요 사이렌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변동되는 가닥수, 요거는 SVP가 그 늘어나면 같이 변동이 되는 가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에는 여기가 지금 여섯 가닥, 여기가 네 가닥에서 총 열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는 예, 열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아로 가죠. 자, 아는 여기 SVP에서 요 프리액션 밸브 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준비 작동 밸브 있죠? 요 준비 작동 밸브에 개통도를 여러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준비 작동 밸브에 보면 여기 클래퍼가 있죠? 그래서 클래퍼 여기 밀대가 있어요. 그래서 밀대를 갖다가 밀어주는 중간 챔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무슨 밸브가 있느냐? 예,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죠? 이쪽에는 수동 기동 밸브. 즉,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안 되면 수동으로 이걸 열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된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측에 개폐 밸브 있는데 여기 템퍼 스위치 들어가고요. 2차 측에도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여기 마찬가지로 템퍼 스위치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세팅 밸브가 하나 들어가죠. 자, 2차 측에는 배수 밸브 들어가요. 자, 이쪽에는 2차 측에 압력계하고 압력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물은 클래퍼 아래측, 즉 준비 작동 밸브 1차 측까지 여기 물이 그 송수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요 솔밸브가 동작이 되면 요 클래퍼가 이렇게 개방이 되는 거죠. 요 놈이 개방되면 물이 이제 올라가서 요 물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쪽에 압력 스위치에 이 접점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압력 스위치하고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공통선 한 가닥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대부분 현장에는 중간에 이 사각박스를 써요. 이쪽에 SVP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템퍼 스위치하고요, 요 밑에 있는 이 템퍼 스위치는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템퍼 스위치가 동작이 되든 이 템퍼 스위치가 동작이 되든 수신기에서는 그냥 준비 작동 밸브에 템퍼 스위치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사각박스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두 가닥이 들어가요. 이 두 가닥이라는 것은 템퍼 스위치가 한 가닥 플러스하고 요 공통선 마이너스선 한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 여기서 두 가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닥이 와서 이쪽에 사각박스로 통해가지고 여기 마찬가지로 두 가닥이 되는 건데 여긴 솔레노이드 밸브 플러스선이죠? 극성이 한 가닥. 예, 공통선 네, 한 가닥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압력 스위치죠. 여기서 두 가닥이 와서 이쪽 사각박스로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이에요. 이 두 가닥의 내역은 네, 압력 스위치 극성 플러스죠. 한 가닥. 공통선 마이너스 한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가닥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VP에서 이 프리액션 밸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SVP에서 사각박스까지 여기 네 가닥이 들어가죠. 뭐 들어가냐? 이 압력 스위치 한 가닥, 템퍼 스위치 한 가닥, 솔밸브 한 가닥, 예, 공통선 한 가닥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선이 여기서 한 가닥이 가서 이 사각박스 안에서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템퍼 스위치로 여기서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 어떻게 또 시설이 된 부분이 있냐면 이 사각박스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각박스를 안 쓰고 요 템퍼 스위치 요 길로 직접 두 가닥이 가는 경우도 있죠. 템퍼 스위치 한 가닥하고 예, 공통선 한 가닥.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압력 스위치도 이렇게 두 가닥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각박스를 안 쓰고 바로 압력 스위치 하나, 공통선 한 가닥. 그 다음에 이쪽에 솔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가닥이 이쪽 SVP하고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솔밸브가 솔이 한 가닥, 공통 한 가닥에서 두 가닥 하면 이렇게 공통선을 한 가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 사각박스를 안 쓰고 두 가닥씩 날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각박스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장에 가시면은 여기가 요게 바로 준비 작동 밸브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준비 작동 밸브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프리 액션 밸브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SVP에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나는 기호 마에 배선별 그 용도를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슈퍼 비조리 판넬에서 요 수신기까지 여기는 기본 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전원 플러스하고 전원 마이너스 이 전화선
이게 기본인데 여기 조건에 의해서 요 감지기 공통선 하나 별도로 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변동이 안 되는 고정되는 가작수고, 그다음에 변동되는 가작수는 감지기 B, 그다음에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밸브, 그다음에 사이렌. 그러면 변동되는 가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가닥, 네 가닥에서 총 열 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순서는 별로 그 의미는 없어요. 주로 여러분이 쓰시던 순서대로 암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10번 가죠. 자, 10번은 여기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요 보상식 스포트형, 정원식 스포트형 다 요거 스포트형이에요. 부착 높이에 따른 기준 면적을 갖다가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또 다시 내화 구조하고 기타 구조로 나눈 거죠. 여기 내화 구조, 기타 구조.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 지금 답이 있어요. 지금 요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요 보상식 스포트형은 서로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일종이 95죠? 여기가 95예요, 950. 95, 45, 30. 여기도 보시면 50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50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5가 있죠? 그럼 마도 그대로 35가 되는 거죠. 7, 4, 35, 25. 자, 가는 이쪽, 일종하고 같은 거죠? 여기 9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라는, 이쪽에 40이 있죠? 그대로 40이 되는 거예요. 7, 4, 35, 여기는 여기 25가 있으니까 그대로 25 적으면 돼요. 즉, 차동식 스포트형 요놈을 그대로 이쪽에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 특종은 요 2종을 그대로 요 특종에 옮겨 적으면 돼요. 7, 4, 35, 25가 되는 거죠. 6, 3, 3, 여기 15, 15. 아, 6, 3, 35죠? 여기 15가. 6, 3, 3, 15죠. 그 다음에 20, 15. 해서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감지기 그 소요 개수 이런 걸 산출할 수가 없어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인데 정격전압의 몇 프로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냐. 이건 80%죠. 이건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3와트고 실내는 조용하니까 1와트 이상이죠. 자, 확성기는 각 층에 설치를 하고 요 수평 거리는 25m 이하. 그다음에 요 음량 조정기 설치할 경우에는 요 배선은 3선식으로 하죠. 즉 업무용 배선하고 예, 긴급용 배선 공통선에서 세 가닥. 조작소 있지 공통이죠. 0.8m 이상 1.5m 이하. 그다음에 여기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 초과할 경우. 즉 층수가 5층 이상이고 동시에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할 경우에 경보 방식을 우리가 발화 직상 우선 경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재층하고 이 경보층, 이건 뭐 매번 약방에 감초마냥 매번 나와요. 그래서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그 다음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예, 발화층, 그 다음에 그 직상층, 플러스 지하 전층이죠. 모든 지하층이고, 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발화층, 그 직상층, 예, 기타의 지하층, 나머지 지하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P형 요 1급 수신기 경계구역에 대한 요 결선도인데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닥수를 지금 7가닥을 해놓은 거죠. 이쪽에 이제 감지기를 두 개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리고 종단장을 감지기에다 해 놨어요. 자, 번호가 여기 1번, 2번, 네, 3번, 4번, 5번, 여기 6번, 7번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종, 벨이죠. 벨, 경종. 여기 표시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P, 발신기를 갖다가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발신기에서 요 감지기까지 여기 지금 두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공통선이 되는 거고 하나는 예, 회로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을 보죠. 자, 1번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이쪽에 배라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경종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선은 요 벨선하고 요 표시등하고 공통으로 묶인 거죠. 자, 그럼 벨하고 표시등하고 공통으로 묶인 거니까 이건 경종 표시등의 공통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 3번은 보면 3번은 이건 표시등하고만 연결이 된 거죠. 자, 표시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표시등 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보죠. 자, 4번 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요 발신기를 통해서 갔죠? 자, 요 발신기 연결하고, 이게 다시 또, 감지기로 갔죠? 이쪽. 감지기로 갔어요. 자, 그럼 4번은 여기 조건에서 주었죠? 신호선이라고. 4번은 신호선. 요 신호선은 같은 말이, 이게 회로선하고 같은 얘기고요. 또는 이걸 지구선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걸 표시선이라고도 해요. 다양한 그 말을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요 회로선하고 예, 지구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마찬가지로 5번도 발신기로 갔어요. 5번도 발신기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 발신기로 가서 마찬가지로 이쪽 감지기 쪽으로 갔죠. 자, 그러면 요게 요 4번 선이 요 4번 선이 신호선이면 요놈은 신호 공통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신호의 공통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6번. 자, 6번은 여기 보시면 발신기로만 그냥 들어간 거죠. 얘는 그냥 발신기로만 갔어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발신기로 갔죠. 근데 7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선이라고 그랬죠. 7번은 응답선. 자, 여러분이 이 발신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발신기의 배선은 응답선하고 지구선, 전화선, 그 다음에 공통선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지구선이 아니고 지금 신호선이라고 했죠. 신호선. 자, 그럼 여기 7번이 응답선이면 여기 신호선 다 지금 정해졌고 공통선이 있고 그럼 당연히 응답선은 여기 7번이니까
전화선이 되겠죠. 6번은 당연히 예, 전화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번호의 그 명칭은 쉽게 여러분이 그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물음 2번은 요 발신기에 요 위치 표시등에 요 전멸 상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상태를 설명하라는데 이 표시등은 위치를 표시해 주니까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상시 점등 상태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물음 단은 지상층의 경계구역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배선의 그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7가닥 있죠? 여기선 지금 지구선을 신호선이라고 했죠? 그다음 신호공통선 들어가죠? 경종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화선, 응답선, 표시등, 경종, 표시, 공통선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경계구역이 늘어나면 변동되는 것이 신호선, 신호공통선, 경종선이죠? 요 네 가닥은 고정이에요. 변동이 안 된다는 거고, 요 놈은 예, 변동이 되는 건데, 요 신호선하고 신호공통선은 경계구역 증가마다, 요 경종선하고 요 두 가지가 그렇죠. 요 신호선하고 요 경종선이 그렇고, 요 신호공통선은요, 얘는 7경계구역 마다 하나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구역이 증가할 때마다니까, 경계구역이 증가할 때마다는 신호선하고 여기 경종선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선 명칭은 신호선, 예, 경종선을 써주면 되는 거고, 감지기 AP는 발신기의 어느 선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 명칭. 자, 여기는 저 감지기가, 여기서는 신호선이죠. 신호선하고 신호공통선이죠. 선의 명칭을 갖다가 어느 선하고 연결이 되냐고 물어본 거죠. 자, 아까 여기 신호선이 4번이었죠? 요놈이 발신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라는 요 신호선하고 신호공통선하고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다음 마는 회로에 사용되는 전원의 종류. 이건 지금 직류를 사용하는 거죠. 전압은 예, 24V. 좀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다음 여러분이 요 배선의 기호에서 요 L이라는 것은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발신기에 보면 여기 단자대 있죠? 단자대에 보면은 여기가 단자대죠. 이게 각 경계구역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명판이 써 있어요. 여기 여기는 뭐 L, 여기는 뭐 B, 여기는 뭐 A 이런 순서로 써 있는데 요 L이라는 것은 라인, 회로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C는 공통선, B는 경종선, A는 응답선, T는 텔레폰의 약자니까 전화선, PL은 파이로트 램프 해가지고 표시등선, 그다음에 요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예,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이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모터 소요동력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 모터 동력 킬로와트는요 비중량에다가 그 다음에 토출량 Q, 여기 H 이놈을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니까 9.8 kN/m의 3승이죠. Q는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고, H는 전량정 미터죠. 요 E는 효율, 요 K는 예, 전달 개수죠.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물의 비중량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9.8 대입하면 되고요. 자, 물의 토출량 Q가 2400 LPM이라는 것은 미터 퍼 미니트를 갖다가 요걸 우리가 LP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400 리터 퍼 분이니까 요거를 세제곱 퍼 세크로 하려면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요거 2.4 세제곱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놈을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2.4 예, 나누기 60. 자, 전량정은 여기 100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0을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효율은 여기 60%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6. 전달계수 1.1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71.87k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수동력은 그대로 감마 QH예요. 축동력은 수동력을 갖다가 효율로만 나눠준 거고요. 모터 동력은 수동력을 갖다가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를 갖다 곱해준 거죠. 아마 이건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차동식이요. 분포용 감지기의 그 종류를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는 공기관식이 있고 열전대식이 있고 열반도체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예, 분포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연축전지 설비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야, 비상용 조명등 부하의 그 부하는 6kW의 용량을 사용하고 사용전압은 100V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축전지 설치에 필요한 셀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셀의 개수는 요 사용전압을 갖다가 공칭전압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건 요 연축전지하고 요 알칼리 축전지인데요. 이 공칭 용량 요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연축전지는 10A 아워, 알칼리 축전지는 5A 아워. 그다음에 요 공칭 전압이죠. 요거는 2V 연축전지, 그다음에 요 알칼리 축전지는 1.2V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연축전지라고 했으니까 한 셀당 공칭 전압이 예, 2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전압이 지금 100V죠. 대입을 하면은, 예, 50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50셀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고. 물음 2번은 납축전지를 오래 방치해두면, 요 황산납이, 자, 황산납이라는 것은 PbSO4죠. 자, 황산이 H2SO4죠. 요놈이 납하고 반응이 되면 PbSO4 생기고 여기에서 이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황산납이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가스 발생이 심해지죠. 그 다음에 요 전지에 용량이 감소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현상, 이걸 우리가 썰페이션이라고 그래요. 썰페이션. 그다음에 그 발생 썰페이션 현상 발생할 때 발생되는 가스의 명칭은 수소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